이 돈길이 바서서 성령으로 예배를 올리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여, 주님의 피를 힘입어서 온몸과 마음을 바쳐 오는 신령한 제사 받으소서. 이곳에 계신 성령이여, 진리를 선포하려니이다. 생각하 이걸 주가 하사 주님께 영광 돌리소서. 아멘. 교독문 이사야 6장입니다. 우시야 왕이 죽던 해에 내가 본즉 주께서 높이 들린 보좌에 앉으셨는데 그 옷자락은 성전에 가득하였고 서로 찬하하여 가로되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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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군의 여호와여 그 영광이 온 땅에 충만하도다. 그때에 내가 말하되 하로다 하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나는 입술이 부정한 사람이요 입술이 부정한 백성 중에 거하면서 만군의 여호와이신 왕을 배웠음이로다. 그것을 내 입에 대며 가로되 보라 이것이 네 입에 닿았으니 네 악이 제하여 졌고 네 죄가 사하여 졌느니라 하더라.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가서 이 백성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할 것이요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리라 하여. 내가 가로되 주여 어느 때까지니까 대답하시되 성읍들은 황폐하여 거민이 없으며 가옥들에는 사람이 없고 이 토지가 전폐하게 되며 그 중에 10분의 1이 오히려 남아있을지라도 이것도 삼키운 바될 것이나 밤나무 상수녀무가 배임을 당하여도 그 그루터기는 남아있는 것 같이 거룩한 씨가 이 땅에 그루터기니라. 아멘. 일동 착석하소서. 6장 선거 봅시다. 마음을 다해 예배하자. 중심 보는 하나님의 크신 축복 내려오리. 아멘. 겸손한 자와 같이하는 여호와라. 영화제 충만한 예배를
드리는 자 한란 연고 세실의 무리 몸을 바쳐 예배하자 몸에 권한 편하라 하던 자는 영생하리 영원히 충만한 예배를 드리는 자 한란 명코 세실의 보리 시간 바쳐 예배하자 다독이 한 시간 잠깐 동안 내려오 첫번 정성을 다해 예배하는 자가 받네 영원히 충만한 예배를 드리는 자 한란 명코 세실의 고리 감사드려 예배하자 중심으로 바치는 자 자고 넘치 축복받아 제야 오는 날에도 물과 양식 공급하리 영원히 충만한 예배를 드리는 자 한란 명고 세실의 보리 성가 19장 한 장 더불어 기도드리겠습니다. 왕국 건설 복이 있네 영원한 나라 나라의 기쁜 소식 전파되어 비로산 백성의 자들아 태어났다 우리의 때 죽음 없는 평화의 왕국 살아서 보니 은차게 소리 높여 배가 부르자 십자가의 승리에 뒷바람에 뭉쳐서 걸친하여 부르사 흥하고도 위대하다 다윗의 왕 자세 왕권 거룩한 성한 건 보소서 젊은이 들어갈 성도에 자격은 국회 서서 진리하니 성은 보화 가득한 창여름에 왔네 우렁차게 소리 높여 배가 부르자 십자가의 승리에 뒷바람에 뭉쳐서 발진하여 부르자 한 마리 늘 많게 할 말씀의 칼 입에 물고 병마 타고 지난 날 자유로 평화의 용사라 승리 용사 이천지가 무너져도 진리의 용사 담아서 살리 우렁차게 소리 높여 배가 부르자 십자가의 승리에 뒷바람에 뭉쳐서 걸진하여 부르자 나는 다 낙심 말라 이곳에 나라 아름답게 안식할 땅 하려 하고 빛을 왕권에 받게 돼 열려간 수리들이 악한 물이 괴롭혀도 내려가 상급 크게 내리다 뭉차게 소리 높여 귀가 부르자 십자가의 승리에 깃발 아래 뭉쳐서 걸친하여 부르자 기도 올리겠습니다. 하늘 보좌에 높이 계시는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버지 앞에서 죄를 범하여 죽었던 저희들 아버지께서 긍휼 자비를 베푸시고 조건 없는 사랑으로 구원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의 지은 죄는 율법의 조문대로 100% 변했지만 예수님이 율법을 거머쥐고 100% 십자가 순종하심으로 우리가 살았나이다. 이제 구원은 십자가밖에 없사오니 붉은 십자가는 영혼을 구원해 주셨고 은빛 십자가는 육체를 살려서 우리 아버지 앞에 같이 살게 해주시니 고맙고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이 재림할 때 쓰는 애굽당 중앙재단
이사 19장 1절에 구름 타고 오실 때에 19절에 중앙주단이 기둥이 되라고 불러주시니 고맙고 감사합니다. 불려왔으니 순종 안 하면 매를 맞을 것이니 순종 복종해서 칭찬받는 기둥들이 되게 만들어 주시옵소서. 영이 입을 벌리고 우리를 대적하지만은 주님이 승리했사오니 우리가 승리할 줄 믿습니다. 끝까지 참고 견디며 주님 가신 길 십자가 길 우리도 따라가서 3일만 죽을 때까지 복종하는 남은 종들 되게 이 시간 만들어 주시옵소서. 연약한 종이서 사오니 주님 기계로만 쓰시고 영광을 받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말씀 예레미야서 44장입니다. 1절입니다. 애굽 땅에 거하는 모든 유다인 곧 믹돌과 다바네스와 놉과 바드로스 지방에 거하는 자에 대하여 말씀이 예레미야에게 임하니라. 가라사대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이같이 말하노라. 너희가 예루살렘과 유다 모든 성읍에 내린 나의 모든 재앙을 보았느니라. 보라, 오늘날 그것들이 항구지가 되었고 거하는 사람이 없나니 이는 그들이 자기나 너희나 너희 열조에 알지 못하는 다른 신들에게 나아가 분향하여 섬겨서 나의 노를 격동한 악행을 인함이라. 내가 나의 모든 종 선지자들을 그들에게 보내되 부지런히 보내어 이르기를 너희는 나의 미워하는 이 가증한 일을 행치 말라 하였어도 그들이 듣지 아니하며 귀를 기울이지 아니하고 다른 신들에게 여전히 분향하여 아래서 돌이키지 아니하였으므로 나의 분과 나의 노를 쏟아서 유다 성읍들과 예루살렘 거리를 살랐더니 그것들이 오늘과 같이 황폐하고 적막하였느니라. 그만하시 봅시다. 예레미야는 대선지자입니다. 하나님이 이분에게 주신 말씀은 최후의 예언입니다. 그 최초는 이사야부터 자식을 길렀는데 자식이 아니야. 여러분 자식이요? 아니야. 변질됐어. 왜? 선악과가 그렇게 만들었어. 근데 예루살렘이 박살났는데 예레미야가 예루살렘이 싫어서 도망가서요. 하나님 백성들이 어디로요? 응? 어디로 갔다 가서요? 애굽으로. 애굽 어디요? 일본이요? 미국이요? 애굽은 예수 바깥은 다 애굽이요. 공산주의나 민주주의나. 애굽은 사탄의 지배를 받는 곳이 애굽이요. 여기 와서도 나기 따라가면 애굽 백성이 됐어요. 솔직히 애굽 손들어 보세요. 애굽. 그럼 아니란 말이요? 그럼 시원이요? 근데 교회 안 나와. 시원은 교회 나와야지. 사람은 껍데기 보면 모릅니다. 속이 사람이지. 속 사람, 겉사람. 죽어도 예수요? 죽어도 수혈이야? 안 하잖아. 다시. 죽어도 예수요? 약하네. 죽어도 수혈이야? 금요일이야? 주일이야? 팔이 갈라졌어요. 이 속에 애기의 사세 들어가면요, 예수님과 거리가 멀어져요. 거리가 멀어. 근데 시원히 성령 역사하면요, 가까워져. 구의사가 좋고, 구의사 없으면 못 산다. 거기 집중하는 거예요. 그 성경은 알파 오메가인데, 지금 예레미야에게 준 말씀은 오메가. 알파가 아니고 오메가요. 그럼 알파는 뭐냐? 창세기 2장이요. 아람의 집에 하나님이, 야, 선악과 먹지 마. 죽어. 정령 죽어. 했어요. 근데 아람이 안 믿었어요. 하나님 말씀 예언을 안 믿었어요. 누가 우리 조상이. 그래서 쫓아내난 거예요. 그 쫓겨나서 930살 죽었어. 그 후손도 다 죽었어. 예? 940억이 죽었어. 그냥 두면 다 죽어, 이게. 그래서 아담 맞은 아담이 와서 오메가에 선지를 보냈어. 야, 너 가서,
모리아산, 솔로몬 성전 이렇게 예언하라고. 너내 자식 아니야? 가짜들이야. 그러니까 이사야께 준 말씀 읽고 들으면은 내 결론 들으면은 내가 싹 뜯어 고쳐서 아주 새로 만들어 줄게. 그게 세일 창조요. 이사 43장에 세일을 해놨대. 예? 몸이 다 깨졌지만은 다시 고쳐주겠다. 그게 예레미야 32장, 31장, 22절 세일을 창조한다. 예? 율법은 예언약인데 세언약이 아닙니다. 그래서 아담에게 준 말씀을 뱀이가 공격해서 아담을 잡아먹었어요. 예? 그 아담이 완전히 멸망받았어요. 그래서 호세아에 보면요, 너희들 아담 가지 말라 했어. 아담 같이 하지 말라 했죠? 누가 세례? 예수님 같이. 첫 아담은 불순종, 두 번째 아담은 순종. 순종이 제사도 났습니다. 그럼 하나님이 왜 뱀을 만들었느냐? 좀 물어봤어요? 왜 만드는 거? 따져봤어요? 하나님 그렇게 하신인데 당신을 위해서 아담 만들었는데 뱀 만들면 아담이 끌려가 죽을 거 알면서도 만들었다 이 말이요. 그 뒤에 뭐가 있어요? 하나님은 주고 싶어서 큰 사랑이 있는데 줄 수가 없어. 공이기 때문에 그냥 주면 공짜는 불법이거든. 그건 그냥 주면 안 돼요. 분명히 조건이 있어요. 왜 주는지. 그래서 선악과 먹고 나면은 그 다음에는 율법이 따라와요. 사랑 주려고. 그 율법은 예수가 목적이에요. 율법을 따라가면 예수를 만나게 돼요. 그래서 로마서 10장에 예수는 율법을 마쳤어요. 예? 그러면 율법이 예수께로 인도하는 뭔가 그러잖아요. 성경 있어요? 확실히 있어요? 어딘데? 갈라디아 3장? 다 알아요? 다 아시고. 예수가 꼭 필요한데 앞에서 유치원 선생이 있어. 그 유치원 선생이 뭔가 선생인데 뭐요? 율법이요. 예? 어릴 봉자요. 어린 선생이 율법 선생이요. 그 율법을 못 지켜. 그래서 예수님이 율법을 걸머지고 대신 죽어서 공짜로 돈도 안 받고. 그 예수는 공짜요. 예수 믿고 돈을 갚으라는 거? 공짜지. 그게 하나님의 독생자 사랑인데 선악과 만든 목적이 그겁니다. 독생자 사랑을 주려하니 다른 방법이 없어요. 인간이 타락이 되고 부패되고 죽어야 예수가 다시 가서 얻고 오지. 여러 이 땅에 사고가 많이 났는데 교통사고 나면은 자동차가 싣고 병원 가지요. 영안실로 가. 죽으면은 갈 곳이 없어요. 그럼 장사 지내는 거예요. 그럼 아담의 에덴 동산에 자동차가 교통사고 나가지고 뱀이 박아가지고 아담이가 죽어서 그래서 영안실에 예수가 찾아가서 대신 살려낸 거예요. 쉽게 말하면 그렇다고 말이요. 자, 그러면 6천년 동안 교훈했는데 하나님이 오래 했지요. 이제 끝납니다. 종말입니다. 사유사랑의 종말인데 이유가 뭐냐면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을 버리고 우상숭배했던 겁니다. 우상숭배가 뭡니까? 예수 바깥은 우상입니다. 예수 바깥은 우상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율법과 은혜를 드러낼 때에 골로새 3장에 너희는 땅의 것을 찾아라 해서요. 아, 위의 것을 찾아라. 위의 것을 찾아라. 땅의 것은 탐심 우상이다. 위의 것은 예수 그리스도다. 그래서 바울이 사도가 돼가지고 예수를 전하다가 말 죽었습니다. 율법이 사람을 끌고 가니, 그래서 수없이 죽으니, 예수님 따라가지 않고, 외치니, 저놈 죽어야! 저놈을 죽여라! 율법이 로마 법정에서 바울을 잡아다가 도끼로 목을 잘라 죽었습니다. 예? 억울하죠? 그럼 보상해야 돼, 안 해야 돼? 누가? 주인이. 주인이 누군데? 예수님. 그래서 1차 부활의 관건이에요. 여러분도 목을 잘라야 보상받아요. 그 목내는 손들어가. 난 예수께 목 내놨다. 아니, 우리 교회 와서 목도 안 내려고 말한 거예요. 여기 목을 내놓아야 되느냐? 목을 바쳐야 주님이 왕권으로 돌려줬다 이 말이에요. 내가 설교를 잘못했나? 예? 여기 뭐 보통 교회 아니에요. 죽어 천국 가는 교회가 아니라니까요. 예? 특별한 사람 모아가지고
특별 훈련시켜서 구름 타고 가자는 거예요. 그 구름 타면 좋긴 좋 같아? 안 타봤지만은. 구름 타면 좋을 것 같아요? 그 엘리야 보세요. 갔지요? 그 종말을 미리 보여줬어요.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인가. 우상을 따라가면 안 된대. 우리 자신이 우상이에요. 자신이 우상인데 상가 조심하라고 바울이, 아니 사도 요한이가 편지 썼는데, 네 자신을 지켜라. 요한 1, 2, 3서 중에 몇 서요? 그렇게 다 생각하냐고. 그렇지. 생각 못하지. 잊어버리지. 사도연이가 분명히 썼어요. 우상에 대해서. 자신이 우상이다. 지켜라. 찾아봐요. 요한 3서지? 있어야? 요한 1서. 5장 21절. 예? 요한일서가 성경이 있어요? 찾았어요? 그럼 5장 찾았어요? 그럼 21절 같이 합시다. 자녀들아, 너희 자신을 지켜 우상에서 멀리하라. 그래, 성경 밖에 내 마음대로 하면 내가 우상이 되는 거예요. 성경이 생명이고 우리는 사망인데, 성경을 믿을 인간이 성경을 따라고 자기 생각대로 자기 마음대로 하는 거야. 부지중에 모르고 또 알고 그에게 선악과를 먹은 인간은 선악과다 그 말이야. 따라서 나는 선악과다. 내 속에는 선도 악도 갇혔다. 그 성경 경우는 선으로 악을 이겨라.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이겨라 했죠. 그 선악과 전쟁이요. 그럼 자신을 못 이겨지요. 응? 오늘도 결석한 사람 있는데, 왜? 악으로 갔어. 악으로 가면요, 예수님이 싫어해. 그래서 예수님이 이렇게, 너, 애굽과 박살난다. 예루살렘에도 우상숭배하다가 솔로몬이 박살났는데, 너희들 우상을 따라서 애굽에 가면 내가 그냥 둘 같아? 그래서 최후의 예언이 44장. 응? 그래서 45장부터는 바로 이렇게 예언을 하고, 그 후는 이방 세력 멸망, 이방 국가 망한다. 그 최후에는 50장 바벨론 망한다. 예? 바벨론 대제국도 망하면은 그 다음 예루살렘은 회복된다 그 말이에요. 그 내가 우상한 게 모르고 살았지요. 예? 이렇습니다. 내가 깨달은 것은 내 생각이 아니고 성경이 오른쪽 하면 가야 됩니다. 내게 안 맞아도 우회전하면 가야 됩니다. 그 다음에 좌회전하면 또 가야 됩니다. 그게 성경입니다. 예수는 성경입니다. 예수님이 가는 데 따라가야 구원입니다. 근데 내 마음도 안 맞습니다. 왜? 내게 이미 선을 가서 돌아야 되기 때문에. 내 생각대로 판단하면 잘못된 것입니다. 그 사람들이 싫어해도 성경이 그렇다면 가야 됩니다. 그래서 내가 7년 동안 우리 선생님께 배웠는데, 이인자 목사님에게, 그분은 57세에 별세했지만은, 내가 30대 만났는데, 애기 같아요. 말이 없어요. 얘는 말이 많죠. 무슨 말이 많아? 쓰지 못하는 말. 말이 없어요. 성경 밖에는 안 해요, 말을요. 그럼 시골에 목사님들이, 전도사들이 많잖아요. 한 100명 되는데. 만나면 절기 때. 뭐, 각 교회 사정이 많잖아. 마성이 많으니까. 그 목사님은 하소연한 거야. 그 들어. 다 했어요? 가세요. 답이 없어요, 답이. 지금 듣고는 가시래. 나도 한 말은 안 해요. 그렇잖아요? 얘는 말이 많지요. 말이 많지. 말이 많은 배경이다. 맞아, 그 말이. 사실 할 말이 없어요. 성경이 갈 길이에요. 인자는 자기에 대하여 길을 떠나 가더니와 몇 장 몇 절? 옳지. 그 정도는 돼야 질사 자격이지. 인자는 자기에 대하여 길을 떠간다. 인간을 파는 그 사람은 제게 하라 했다. 몇 장 몇 절? 마태 26장. 처음 듣는 것 같지? 24절이요. 생각나요? 인자가 누구요? 우리 선생님이지? 성경이 예수에 대한 증거를 하니까. 성경이 예수의 증거는 요한복음 몇 장 몇 절? 예?
6장, 5장, 39절. 그럼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창세기부터 말씀합니다. 여자 후손이 베냐민을 깨버린다. 창세기 몇 장 몇 절? 3장. 이제 모르겠다. 14절이지. 그게 성경은 예수를 전하는 거예요. 그 성경은 예수가 마치는 거예요. 그런데 재림할 때 애굽 땅 중앙에 구세자단 세워놓고 거기에 모여서 부르짖으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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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이를 행하는 여호와 이를 지어 성찬이 없는 내게 부르짖으래. 그러니까 세일 창조한다고. 예를 들어 33장 이전이죠. 그 목적이 있으면요. 목적이 이루어야 됩니다. 우리는 교회 왔다 갔다가 시계초같이 왔다 갔다 비틀어오래 북보다 빨라. 그거 아닙니다. 그 세상 생활이고 우리 목적은 동방역사고 다시 예언입니다. 그 최초의 명령이 선악과 먹지 말라. 그건 하나님이 아담을 만들 때 제대로 만들었다면 안 먹습니다. 그 비실비실하게 만들어가지고 뱀한테 끌려갔습니다. 우리가 후손입니다. 그 여러분도 비실비실해. 그렇죠? 기분 나쁜가 봐요. 여러분이 뭐 비시비시이지만 여러분 뭐 일곱 명 찼어? 아직 안 찼지. 그래서 예수님께 예수님이 아버지 제가 가서 다 일곱게요. 그 아들 보냈어요. 그 율법 주자들이 예수를 몰라보고 잡아 죽였다? 십자가에 못을 당당 박았다? 응? 박았다는 거예요. 그래 군병 하나가 예수 옆구리에 창을 찔렀다? 어제 테레비 그 나오던데. 응? 성금에 대해서, 거룩한 성자, 칼금자. 로마 병장이 예수가 죽었는데, 확실히 죽으니 확인하게 해서, 옆구리 창을 지르니, 물과 피가 쏟아졌다. 근데 그 검, 그 칼이 지금 있어요. 근데 가짜라게. 중간료가 만들었다게. 그래서, 로마 황제가 전쟁이 나면은, 그 칼을 잡으면 이긴단 거야, 전쟁에. 몇 번을 이겼다게. 그래, 그 칼이 보통 칼 아니고, 성금이다. 성금. 거룩한 칼이다. 거룩한 칼이다. 그건 다 6월절로 지나가는데, 지금 뭐 떠들었다, 여기는. 그 텔레비전 있나 봐. 우리가 세일주막해. 그렇잖아요? 이제 텔레비전에는 세일창조 나가야 되지. 세월회가 끝났는데, 예? 다 아는 사실인데, 시간만 허비하는 거지. 그 구약은 오실 예수에 대해서 예언하셨고, 신약은 오신 예수를 증거하는데, 이제는 신약이 아니고, 환란이 왔어요. 환란이. 지금 환란 시대에요. 앞으로 될 일들 다시 예언 예레미야서를 증거하라. 세언약 끝났으니 세일 남았다. 세일. 세일은 육체가 변화받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원인이 뭐냐? 안에 파고들어가 보니 우상이 꽉 찼다는 거예요. 내 자신이 우상이라는 거예요. 여기 고집 세지요. 여기 고집 세지요. 아, 우리끼리니까 좀 얘기 한번 답변하세요. 고집이 있어요, 없어요? 그 고집이 많은 사람 손 들어봐. 나 고집이 제일 많은 것 같다. 나는 고집쟁이다. 그 손 없는 사람은 난 조금 있다. 다 거짓말쟁이요. 선악과 똑같아. 우리 온몸이 퍼져버렸어. 예? 내 마음대로. 내 마음대로 살아. 그 쉬운 줄 몰라요. 예? 그러면 유대 사람들이 똑똑한 사람들인데, 소로몬부터 산에 가서 우상 만들었어요. 금송아지. 예? 열지파는 사마리아가 나라를 얻어가지고 송아지 두 마리 숨겨서 여로보암 왕이에요. 제1의 왕이에요. 그럼 소로몬이는 십계명 버려. 출애굽기 20장에 하나님 모세에게 계명을 줬어. 돌판에. 10가지 계명 이거 지켜라. 받아서 모세가. 그래서 강야 40년 시험해가지고 두 사람 뽑아내서 여호수아 갈렙. 그 십계명 돌판 건너지고 요단강 건너갑니다. 그 예루살렘이 무너집니다. 응? 그 가나안을 정복했습니다. 그 십계명이 예수인데 예수가 오시는데 그 돌같이 안 믿는 거예요. 그 예수가 오시니까 그 후손들이 예수를 잡아다 나무에 못을 땅땅 박아서 율법을 이루었어요. 율법은 예수에 대한 것인데 율법이 성취돼야 우리 구원이 옵니다. 예수가 십자가에 못 안 박으면 우리 구원 못 받습니다. 그리고 보면 율법이 예수를 죽기 때문에 우리가 지킬 율법을 우리가 못 지키니 율법이 예수를 잡아다가 손과 발에 못을 박고 가시가 씌워서 6시간 만에 십자가 죽였다 그 말이에요.
근데 유대인은 그걸 모릅니다. 자기도 잘한 줄 알지. 그렇게 예수님 와서, 너희는 독사 새끼들이야. 너 예배는 마귀야. 나는 반대로 간다. 동서로 간다. 그래서 우리가 따라온 거예요. 유태인들이 예수를 버림으로 우리가 그 자리에 왔다, 이 말이야. 이번에는 최후의 예언은 뭐냐? 너희는 이 예레미야서 읽고 들어라. 애기 받지 말고. 가면은 너희는 죽는다. 그 가서 죽을 거요. 돌아서 살 거요. 간단해요. 결론은요. 제가 깨달은 설교의 결론은 예언을 읽고 들어라. 두 가지. 집에서 읽죠? 안 읽어? 안 읽어요? 재미없어? 은혜 못 받았구만. 예언은 재미있는데. 읽어. 들어. 그러면 그쪽에서 고쳐주신대. 그 구원이요. 간단해. 하나님이 거룩한 신인데, 하지도 못한 선악과 죄인들 보고, 야, 지켜라, 지켜라, 뭘 가져오라, 가져, 안 합니다. 다 받지도 않아, 더러워서. 응? 그 하나님이, 야, 와서 먹어. 와서 들어. 내가 고쳐줄게. 내 아들이 사람이 돼서 너희를 대신 죽으러 갔으니 예수를 믿어. 노뼈만 쳐다봐. 장벽 노뼈만 쳐다봐. 불병독이 나가. 그 십자가 사건입니다. 여러분도 지금 애굽에 많이 갔어요. 애굽이 뭐냐? 내 마음대로 고집하며 온갖 죄를 저질렀네. 여러분 하는 일이 성경에 맞는지 맞춰봐야 돼. 아차보고 계세요? 내 생각이 안 맞으면 하지 마. 아니요. 성경이 안 맞으면 하지 마. 내 생각도 하면 안 돼요. 내 생각은 분명히 맞는데 성경 맞으면 안 맞아. 그게 유태인들이야. 예? 여러분 가는 일이 하는 일이 성경이 요구하는 걸 해줘야 돼요. 예? 해줘야 돼요. 안 해주면 불법자야. 예수님도 성경이 요구하는 데 해줬어요. 예? 찾아봐요. 로마서 10장에. 아니, 로마서 8장. 로마서 8장을 찾으세요. 8장 3절에요.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할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은 하시나니. 율법이 약해서 우리는 못하지만은 누구 한대? 하나님이야. 누구를 통해서? 아들을 통해서. 그 죄를 인하여 자기 아들을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어. 그래서 아담입니다. 마지막 아담입니다. 육신의 죄를 정하사. 예수가 죄인입니다. 예수님이 동생들 야곱의 죄를 몽땅 건져주고 대신 죽습니다. 육신을 쫓지 않고, 육신을 쫓으면 우상입니다. 육신을 쫓지 않고, 그 영을 쫓아 행하는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를 이루어지게 하려 하심이니라. 율법의 요구가 뭐예요? 율법의 요구! 손들어요. 손들어 봐요. 율법의 요구, 죄값 내놔. 죄값 내놔. 율법이 죄값을 달라 해. 죄값 사망인데 내가 죽잖아. 그게 다른 몸이 와서, 아담이 와서, 율법아, 저리 가! 내가 대신. 제가 죽게. 그 십자가 죽었다. 내가 죽을 십자가를 예수가 와서 죽여줬다. 그게 십자가 사건이요. 십자가 말로만 십자가 하면 십자가는 죽으면 저주요 저주. 내 저주를 예수가 대신 맡아줬다. 그럼 그분이 오실 때 우리 보고 예언을 읽고 듣고 지켜라 그랬어요. 그럼 예언 속에 가는 이 대선지 소선지 내용 중에서 본문대로 가고 있어요? 에이. 몇명안 돼요. 내가 봐도. 아무리 설교해도요, 반응이 없어. 문자가 안 오고. 내가 말해도 못 깨달은 것 같아. 그러니까 참 답답해. 내가 답답한데, 우리 하나님 얼마나 답답할까? 저기 인간인가? 저기 인간인가? 응? 그렇잖아요? 학교에서, 스가라서 잘 읽어봐요. 현재 가고 있는지 그대로. 하고 있는지 안 하는지. 응? 그 남의 것이 아니에요. 우리 밥 사발이에요. 내가 먹고 변화돼야 되는데, 그대로 못한다면 안 된다, 이 말이요. 초막절 못 간다, 이게, 초막절에. 그, 우리 예표종은 스가랴 3장에 대제사장 요사는 그대로 갔어요. 망신당하고, 욕먹고. 어떠니까요? 그 다음 우리 차례요. 무슨 차례가 차례냐? 차례가 있어. 모세 차례, 요사 차례. 예? 예표종, 순회종.
내가 하지 뭐냐고? 그거 없으면 해야지. 학교에서 거나 다니엘 예언서를 모르면 안 되죠. 주님 못 만난다고요. 그 연대도 날짜도 땅 받쳐놨는데요. 그거 깨달아야 돼요. 성경 깨닫는 게 문제입니다. 깨달아. 깨달을지니.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깨닫는다. 그럼 아담이 선악과 왜 먹었을까요? 먹음직, 보암직, 탐이랐지. 그 누가 만든 건데? 하나님 만든 거지. 하나님이 보기 싫게 만들지 않고. 아무리 봐도 아 그거 별거 아닐까. 그래 만들면 안 먹는데 엄청 재밌게 만들었단 말이야. 그 왜 그러냐? 하나님을 주려고. 뭐 당신이 큰 사랑이 있는데 이 죄를 지어주는데 죄안 지면 줄수 없고. 그래서 아담이 죄 지키면 두째 아담이 사랑으로 덮어버려. 아담이 죄 짓고 뭐 원래 밝아벗은 몸인데 선악과가 목구멍에 들어가니까 옷이 벗어서 부끄러워서 무화과 이퍼리 치마 차고는 나무 밑에 두려워서 떨고 있는데 하나님을 찾아가세요. 아담아, 너 지금 어디서 뭐 하는 거야 지금? 하나님 있잖아요. 있지? 하나님이 내 갈비뼈로 만든 여자가 열매를 갖다서 먹었더니 익게 됐어요. 책임지란 말이거든. 그러니까 이 무화과 만났다다가 치마만 해도 이랬으면 째지고 치마가 안 되는데 어떡합니까? 그 내가 영원한 옷을 만들어 주지. 그 둘이 양을 잡아다가 죽였어. 양이 죽으면 생명이 끝난 거죠. 양이 대신 죽은 거야. 그 껍데기 벗겼어. 양자법 본 사람. 양 껍데기 벗겨가지고, 한두 마리 잡아야 되겠네. 사람이 크니까. 그래서 아담에게 입혀줬어. 그 양이 세상 죄를 걸머진 어린 양이야. 그게 이제 예수에 대한 예언이야. 그 아담 살았어요. 누가복음 3장에 인간의 시조가 제일 끝에 올라가면 아담 다음에는 하나님이죠? 아담 다음 하나님이요. 응? 대단한 사람이요. 왜 그렇겠어요? 안 껍데기 벗어. 그래서 갈라디아 3장에 예수 이름으로 예수가 오시다. 예수가 우리 구원 오실지 다른 예수는 없다. 그 말이에요. 그러면은 아담 타락이 육체 사망이 왔는데 이제 마지막 영혼이 내가 새일 창조로 너 육체를 구원한다고 31장 22절이죠. 여자가 남자 안오. 여자가 남자 한다니까요. 그 여자가 이 세상 여자가 아니오. 하나님 쓴 교회. 하나님 쓴 첫대 교회가 여자요. 오늘 목적은 다른 하나님, 다른 신을 섬겼다. 죽었다. 봐요. 5절이에요. 44장 5절. 그들이 듣지 아니하며 귀를 기울이지 아니하고 크게 따라하세요. 다른 신들에게 여전히 분향하여 그 악에서 돌이키지 아니하였으므로. 이걸 누가 잘못했느냐? 아브라함의 집에서 이삭이 태어났죠. 이삭이 독자요. 이삭에게 맹세했어요. 이땅 준다는 거. 동산하고 다 준대. 그래서 야곱이 태어났어요. 둘째 아들로. 그 장자가 됐어요. 그래서 다윗을 기름 왕을 세웠어요. 그 다음 다윗이 또 솔로몬 아들에게 왕권을 줬어요. 그 솔로몬이 왕이 됐어요. 잘 해야 될거 아닌가? 하나님 뜻대로. 반대로 가면 반대로. 자해전. 자, 11개상 11절 찾아요. 솔로몬의 범죄. 열왕기상 11장 1절. 솔로몬 왕이 바로의 딸 외에 이방의 많은 여인을 사랑하였으니 선악과입니다. 선악과. 선악과. 곧 모압과 암몬과 에돔과 시돈과 헷 여인이라. 여러분도 남반에 여러분도 여자를 보면 아무렇지 않죠? 남반에 아무 생각 없죠? 우리 집사람 그래 아무 생각이 없어. 맞아요? 그뭐 생각 있어? 솔로몬 동생이야.
솔로몬이가 자기 나라에 여자가 많어. 근데 이방 여자들 더 예쁜가 봐. 예? 이방 여자. 마음 뺏겼어. 그래서 너희는 자기와 서로 통하지 말며, 하나님이 통하지 말라 그랬어. 예? 사귀지 말라, 이 말, 사귀지 말라. 저희도 너희와 서로 통하게 말라. 저희가 정령이 너희의 마음을 돌이켜 저희의 신들을 쫓게 하리라 하소서나 솔로몬이 저희를 연애하였더라. 연애가 뭐요? 남만해. 연애가 뭐요? 사랑해? 뭐 걔가 사랑했으나 남자가 여자를 사랑했다. 이방 여자를. 누가? 솔로몬이가. 응? 솔로몬이가 연애했다고 연애를. 그럼 아담이 뱀과 연애했다 그 말이요. 뱀의 말 들었다. 그 좋아서 따라갔다. 그 혼자 망했다. 이걸 마무리 짓는데 째째스를 꾸며야 되잖아요. 그래서 예수가 와서 당신이 해주겠다는 거예요. 예? 이 성경 내용은 예수가 주인공입니다. 예수가 해결하지 사람은 해결 못합니다. 3절 솔로몬 왕은 후비가 700인이요. 후비가 왕후인데요. 왕후. 왕이 장가 가면 여자가 뭐요? 후비지. 이건 무식하네. 후비가 몇 명이요? 7명. 700명. 솔로몬이 남자요. 몇 살이 죽었어요? 오래 못 살아요. 700명 만나면 60도 많이 살았다. 응? 죽었어요. 그 왜 그랬을까요? 그 선악과 연대요. 우리에게 보여준 거예요. 여러분도 눈만 떼면 저 뭐 텔레비전 뭐 탤런트 뭐 이렇게 나오면요. 마음 움직이지? 그게 선악과요. 선악과. 빈장의 300이라. 빈장은 세치기. 쳐. 그700 더하기 300은 1100. 천이야? 맞췄네, 맞췄어. 왕비들이 왕의 마음을 돌이켰더라. 여자가 문제요. 하와가 아담을 돌이켰죠? 하와가 남자, 여자요? 여자잖아. 아담 남자죠. 여자가 뱀한테 속아서 아담을 죽였어. 오늘 기독교가 여자죠. 예수를 미혹시키러 와. 케냐시시, 따부시시. 근데 예수님은 우에서 하기 때문에 밑에 여자 말 안 들어. 알았어요? 여자 말 들으면 안 됩니다. 안방에 여자 말 들으면 안 돼요. 죽어. 예, 후비 솔로몬이가 여자 말 듣고 죽었다니까. 응? 왜 그러냐? 4절에 솔로몬의 나이 늙을 때에 아, 60살에 죽었는데 뭐 늙긴 늙었냐? 하기야 20살에 왕이 됐으니까 뭐 33살에 늙었지. 왕비들이 그 마음을 돌이켜 다른 신들을 쫓게 하였으므로 왕의 마음이 그 부친 다윗의 마음과 같지 아니하여 그 하나님 여호와 앞에 온전치 못하였으니 이는 시돈 사람의 여신 아스다롯을 쫓고 우상입니다. 하나님의 신 버리고 여기 이방신 시돈 모압 암몬 다른 나라 신을 따라갔어요. 누가? 하나님 성기라도 세웠던 솔로몬 왕이 일본으로 우상숭배 죄를 범했어요. 그래서 선지시대에 와서 예림의 말을 이사의 말을 듣지 않고 하나님의 백성들이 타락에 대해서 세상으로 가는 거예요. 그래 우리 하나님 우리 요구하시기를 너희는 이 말씀을 지켜라 하지 않습니다. 못 지킵니다. 그러니까 2장 3절에 계시로 이 예언을 읽어라. 읽을 수는 있죠. 못 읽어? 읽지. 그거 들으라. 예언을 들으라. 그 두 가지만 시켜서요. 읽어 들으라. 그거 지킨 건 너 안 된다. 읽으면 와야 되지. 구원 방법이. 그러니까 6절에요. 솔로몬이 여호와 눈앞에서 악을 행하여. 악이죠? 뭐가 악이요? 내 마음대로 사는 게. 내 마음대로 살아. 어? 솔로몬 성전에 7년 6개월 건축했는데 거기 예배 드리고 오후에는 산에 가. 돌 밑에 나무 밑에 가서 복 주세요. 복 주세요. 그게 우상숭배예요. 그럼 솔로몬 미쳤어요? 아니요. 정신이 멀쩡해. 그 선악과가 그렇게 만든 거예요. 여러분도 안 미쳤어요? 여러분 그 미친 사람 손들어 봐. 안 미쳤다. 안 미쳤지요? 대답 빠르네. 안 미쳤지? 그럼 내 마음대로 해. 내 마음대로. 내 마음대로. 그게 뭐냐? 선악과가 그렇게 만든다 이 말이죠. 힘들죠? 그래서 성가에
모든 것의 모든 것, 네가 염려 말아라. 하나님의 큰 경륜, 모든 것을 이루리. 하나님은 궁극적 목적은 주고 싶은 겁니다. 당신이 가진 것, 엄청 크고 많은 걸다 주고 싶어. 그런데 줄 방법이 없어요. 그래서 성경을 기록하면서 이렇게 해야 너희들이 내 걸 받아간다 그 말이요. 못 깨닫죠? 여러분이 부족이 없고 죄가 없고 완전하면요 하나님 만날 것도 없고 하나님께 받을 것도 없어요. 우리는 텅 비어서 다 깨져버리고 못을 잊기 위해서 싸매주고 고쳐주고 채워주고 용서하고 다 준다는 거예요. 뭐 그것입니다. 고맙죠? 그 솔로몬이 그 가는 것이군요. 자, 선악과 먹고 세계 대표적 왕이 하나님 버리고 뱀을 따라가, 용을 따라가. 그럼 하나님이 이거 그냥 도에게 박살내야 돼. 그래서 열 지파는 아수르에게, 한 지파는 바벨론에게 보내가지고 430년 박살낸 거예요. 응? 그럼 나중에 하나님의 긍휼 자비로 무슨 바벨을 보내서, 무슨 바벨을, 수르바벨 그저 그동안 잊어버린다며, 무슨 바벨을 보내서, 수르바벨 보내서, 그래서 430년 회복시켰지요. 그때 아브라함에게 400년이나 다윗에게 430년이나 예수님 430년 똑같은 역사요. 회복은 430년. 그래서 유다지파는 70년. 못을 박아놨어요. 유다지파가 하나요, 둘이요? 세대장은 아시아에 유다지파가 있어요? 한국이요. 근데 은비시대가 있어요. 그 시대가 하나요, 두 개요? 하나요. 그남의 시대가 흥청한 도둑놈이죠. 요즘 도둑놈 많어. 예수 통치하고 뭐 별거 다 가지고 흥청한다고 예수가 지키 되나? 안 돼요. 예수는 베드로에게 여쭤봐라. 사자에게 계시를 받아. 주신 분이 줘야 받을 사람 받는 거지. 너나 나나 머리돌, 너나 나나 십계명, 모세는 십계명, 베드로는 열쇠, 너나 나나 열쇠 가지고 있습니까? 받은 사람 주인이 있는데 하나님과 관계가. 그럼 솔로몬이 하나님 관계가 왕인데, 하나님 통치 왕인데, 왜 이렇게 타락했느냐? 그 높은 지위에서 솔로몬이 뭐 부족해요? 왜 타락했냐? 하나님 만든 선악과가 그렇게 만든 거예요. 그럼 하나님 왜 그렇게 만든 거야? 뭐 주려고? 예수 주려고. 예? 그 마태 1장에 예수 족보 있죠? 그 솔로몬 나와요. 자, 그러면은, 7절에, 모압의 가증한 그 모습을 위하여, 예루살렘 앞 산당에 산에 산당을 지었고 하나님 버리고 영을 섬기는 절간을 지었다. 절간을. 예? 이게 오늘 WCC요. 이 KCC요. 기독교가 이방 종교 손잡으면요 하나님 버리고 마귀 따라가는 거예요. 세계적으로. 8절. 저가 또 이족 후비들을 위하여 다 그와 같이 한지라. 저희가 자기의 신들에게 분향하며 제사하였더라. 제사했지요. 하나님 버리고 마귀한테 제사했지요. 아담 됐지요. 솔로몬 했지요. 그 다음에 예수님 당시에 유태인들 했지요. 지금 교육하고 있죠. 이 KCC요. WCC가 영적으로 하나님 버리고 영을 따라가는 거예요. 세계 복음화 운동, 응? 평화 공존. 성경 밖에 주장은 다 사탄 역사입니다. 그 성경을 그대로 전하고 믿는 건 우리밖에 없어요. 그게 스룹바벨이에요. 성경에 보태도 빼도 안 돼요. 기록된 대로 가야 돼요. 율법은 분명히 모세가 받았지요. 다른 사람 없어요. 한 사람 받았어요. 근데 모세는 자기 받은 십계명을 여호수아에게 줬어요. 이거 가지고 요단강 건너가라고. 그 갔지요. 근데 두명 가고 이 시생 일만만 같이 어른은 못 가요. 어른들은요, 믿음이 없어서 안 보내준대. 여러분, 여기 어른은 다 오늘 잘라버리고 난 애기라고. 예? 어린애 마음을 가지라고요. 어른이 뭐 흔히 가서 장난치지 우상만 생겼지 뭐 했어요 어른들 어린애 같이 응? 솔직하고 엄마 밥줘 그런 마음 있네 하나님 말씀 제 주세요 그런 마음 있어요 오늘 하나님 말씀 먹으러 왔다니까요 예배는 먹는 겁니다 그래 영이 삽니다 그 말씀 읽어 들을 때에 풀태견 안 되고 성전 방마당은 안에서 선택받아야 이 말씀이 양식이 됩니다. 근데 먹기는 먹어요. 입은 달아요.
배가 써. 여기 그냥 두질 않아. 이 물건이 내 물건인데 예수가 가져간다는 거지. 그렇게 싸우는 거야. 그래서 예수를 따라가려면 시련이 많아. 고난이 많아. 역경이야. 힘들어. 그렇게 힘도 능도 절대 없으니 7명을 된다는 거죠. 오순절 성신 보냈죠. 이번에 초막기를 뽑아내 7명을. 그 구원은 하나님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힘써서 받는 게 아니고 위에서 줘서 받는 겁니다. 그 왕이 이렇게 타락했는데 그때 사람들이 다 따라갔어요. 그리고 오늘 본문이 예루살렘의 우상숭배죄 때문에 바벨론에 와서 법궤도 가져가고 물 재물도 다 가져가고 제사장 다 잡아가고 박살났어요. 그 하나님 이름에 이렇게 너희들 우상 믿다가 이렇게 박살났으니 애굽에 가면 그냥 둘 같아? 애굽에 가면 내가 따라간다는 거죠. 자, 본문 봅시다. 7절. 이 창세기 우상 숭배가 여기까지 왔어요. 남한군의 하나님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너희가 어찌하여 큰 악을 행하여. 그 우상숭배는 악입니다. 그 내 마음대로 사는 건 악입니다. 악을 그만하고 의를 해라. 의를 순종. 예? 손해가 나도 욕먹어도 힘들어도 기도 떠들어 가야 됩니다. 그래 갈 마음이 사람 손들어 봐요. 내 마음이 안 맞아도 성경이라면 가겠다. 그 손도 안 드는데 어디 갑니까? 못 가도 손을 들어 봐야 되지. 예? 아, 손 들고도 못 가는데 아직 손 안 들면 어떻게 하는 건가? 자포자기 하는 거예요? 아유, 성경이 그렇다면 따라가야지. 그래서 손을 들어야지. 사실은요, 위에서요, 예정해놓고 채워주는 거예요. 우리 보고 따라가면요, 야, 너 저 장하다, 장해. 뭐 장해? 생각 안 먹었는데. 하나님이 예지, 예정. 그래서 주고 싶어서 때가 되면 주시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8절에 어찌하여 너희가 너희 손에 행위로 나의 노를 격동하여 너희에 가서 우거하는 애굽 땅에서 다른 신들에게 분향함으로 끊어버림을 당하게 하여 세계 열방 중에서 저주와 모욕거리가 되게 하고자 하느냐. 네, 여러분, 예수 믿고 세상에 잘 살면요, 저주요. 생각 바꾸세요. 예수 믿고 망해야 잘 되는 거예요. 뭐, 그런 소리, 그런, 뭐가 망하는데. 아니, 예루살렘 다 잡아가고, 노숙자만 명남아서 망한 사람들만, 아무 소용 없는 사람만. 또 성경 찾아볼까요? 뭘 찾아봐는데, 39장 있는데. 예수 믿고 부자 되면요, 예수 잘못 믿어 그런 거예요. 그렇게 서울에 큰 교회 있죠? 부자 교회. 잘못 믿어 그런 거예요. 잘못 믿어서. 결과가 나왔어. 그래, 솔로몬 성전이 너무 부자가 되는데, 100% 다 잡혀갔어. 39장 보면은 노숙자 몇 명 남았어. 아무 소용 없는 사람이 주인이 된 거예요. 그래서 사람 파자 시간 문제예요. 예? 지금 잘 산다고 부자가 아니고, 한란 날에 남아야 돼요. 한란 날에 남아야 예수 잘 믿는 사람이에요. 알았어요? 여러분 자신 있죠? 한란 재앙 온다 해도 두려 없도다. 하나님의 보호받고 승리하도다. 붉은 마귀 몰아내는 승리 역사라. 할렐루야. 구원은요, 사람이 손대면 안 됩니다. 손댈 수도 없고, 대도 안 되고. 구원은 하나의 것입니다. 하나님이 구원을 주는 겁니다. 방법이 본문대로. 그 애굽은 맞더니 가지 말라는 겁니다. 가지 마세요. 애굽은 예수 바깥이요. 세상이요. 마귀요. 그럼 하나님은 성경이요. 예? 예수님이 겟세마네 기도하러 가는데, 웁니다. 아버지, 꼭 내가 죽어야 됩니까? 안 죽으면 안 됩니까? 죽어야지. 죽을 수가 없어, 힘들어서. 아무 죄도 없는데. 십자가 지고 못 박혀 죽으라는 거예요. 답답하단 말이에요. 그리고 울었어요. 그게 예수님. 여러분들 지금 십자가 지고 울어야 돼요. 우리 갈 길이 다시 연. 예언을 읽어두고 지켜 다시 연. 스스로 못 갑니다. 성령이 감동 감화해서 알려주고 이끌어야 되지. 예? 그래서 9절에 너희가 유다 땅과
예루살렘 거리에서 행한 너희 열조의 악과, 열조가 아기 솔로몬의 악이요, 아담의 악인데, 유다 왕들의 악과 왕비들의 악과, 지금 악이 기록됐어요. 악이 뭐 불순종이요, 선악과 질이요. 너희 아내들의 악을 잊었느냐? 그들이 오늘까지 겸비치 아니하며 두려워하지도 아니하고, 내가 너희와 너희 열조 앞에 세운 나의 법과 나의 율례를 준행치 아니하느니라. 하나님 심판에서 너희들은 내 백성은 백성인데 아니라 너희는 마귀를 따라가, 우상 따라가, 우상 세상 부귀영화 따라간다 이 말, 부귀영화. 한 두푼 돈 때문에 하나님을 버려, 얼마나 불쌍한 사람들이야. 돈이 좋아요, 예수가 좋아요? 배웠어. 그래, 예수를 타고 물으면 답은 나와. 근데 실제는 돈이 더 좋아. 솔직히 돈이 좋아서 손들어 봐요. 나 돈이 좋다. 그럼 예수가 좋다. 에이, 진짜 예수 좋아요? 그 손해 봐도 돼? 예수 때문에 손해 볼 수 있어요? 11절에, 그러므로 남한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이같이 말하노라. 보라, 내가 얼굴을 너희에게로 향하여 재앙을 내리고, 따라서 재앙을 내리고, 축복을 안 내리고, 재앙을 내린다? 애굽 같기 때문에, 우상숭배. 온 유다를 끊어버릴 것이라. 온 유다를 박살낸다. 잘라버린다. 12절, 내가 또 애굽 땅에 우고하기로 고집하고, 여러분 고집이 있어요. 선악하고 고집이요. 내 생각하는 게 고집이라는 게, 고집하지 마세요. 고집하면 안 돼요. 고집 버려야 돼요. 물어보고, 그래서 지도자가 필요한 거예요. 신앙생활의 지도자가 물어봐! 이래요, 저래요, 물어봐. 그 가셔준 대기. 묻지도 않아. 묻지도 않고 그냥 해버려. 참 똑똑하다. 똑똑해. 고집했어요. 그리로 들어간 유다의 남은 자들을 치하리니, 그들이 다 멸망하여 애굽 땅에서 엎드려질 것이라. 그들이 칼과 기근과 기근에 망하되, 작은 자로부터 큰 자까지 칼과 기근에 죽어서 가증함과 놀람과 저주와 모욕거리가 되리라. 이렇게 실질적으로 말씀해도 못 알아들어요. 그 기가 막힌 거예요. 소경인. 소경! 근데 세상 소리는 잘 들려. 성경은 잘 안 들려. 13절, 내가 예루살렘을 벌한 것 같이. 예루살렘 벌 받았죠? 우상숭배 때문에 벌 받았어요. 그래, 폐 일어나고, 우리도 이와 똑같은데, 한 길이 있어요. 제일 창조에 따라가면 돼. 하나의 제일 창조에 따라가면, 그냥 고쳐준대. 설판났죠? 그 새 언약으로 영원히 살았는데, 이 재림 때는 새 일을 창조한다고 공포했어요. 예림은 몇 장 몇 절이요? 뭐라고? 31장! 22절. 새 일을 창조하신대, 여자가 남자하노. 내가 예루살렘을 벌한 것 같이 애굽 땅에 거하는 자들을 칼과 기근과 연병으로 벌하리니. 육체 죽이겠대. 육체 죽여. 육체를 죽이는 육체를요. 예? 왜 육체를 죽입니까? 순종 안 하니까. 그 하나님은 복의 근원인데, 너나 나나 다 복 주면은 지옥에 갈 사람이 없어요. 그렇죠? 그래, 에서는 넌 지옥이다. 야곱아, 너는 천국이다. 뱃속에서 갈라놨어. 그 에서가 억울하잖아. 하나님, 힘썼어요? 내가 야곱아도 못한 게 뭔데요? 따지지만은 못 따져. 하나님, 야, 내가 주인이지, 네가 주인이냐? 내가 딱 볼 때에 너는 지옥 가야 돼. 그 에서는 에서 계통 지옥 가고, 야곱아, 너는 아무리 잘못해도 나는 네가 사랑스럽고 좋으니까 지옥 가는. 그래. 아, 주인이 주고 싶어지는데 잔소리가 많어. 예? 성경이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원하면 준다는 거예요. 그런데 풀택자는 걸려 넘어지고 택자는 기가 기울어져 따라가는 거예요. 여기 또 택자는 이 말씀이 좋고, 풀택자는 아니 만날 했던 것을 또 한다. 만날 먹고 밥을 왜 먹어? 먹지 말지. 예?
근데 하나님 사랑하시죠? 조금? 많이 사랑해요? 목숨 바쳐서? 그 마음대로 안 돼요. 애써는 못해요. 사랑할 수가 없어요. 예? 개는 길가 가다요. 고기 빼다게 그거 보면 꼭 먹고 가세요. 그냥 지나갈 수 없어. 예? 개. 그 개 같은 사람은 이 세상에, 응? 고개 바친데 그 고개물 가는 거예요. 그래서 14절에 애굽 땅에 들어가서 거기 우거하는 유다의 남은 자 중에 피하거나 남아서 그 사모하여 돌아와서 그 안에는 유다 땅에 돌아올 자가 없을 것이라. 한 길이 있어요. 도망가면 돼. 도피해. 야, 예레미야 말 듣고, 아이고, 나 도망가자. 하나님께 가야 되겠다. 그 사람은 14절에 도피하는 자들 외에는 돌아올 자가 없으리라 하셨느니라. 지금 도피해야 돼. 이 말씀 듣고, 아이고, 내가 이렇게 살았구나. 예루살렘 가자. 예루살렘은 구의사 재단이야. 알았어요? 이 말씀밖에는 구원이 없어요. 어제, 오늘, 항상 그러니까, 겁도 안 나는데, 내일 저녁 가면요, 어떨 거예요? 소련이 내려오면 어떨 거예요? 피할 길 있어요? 재단밖에 없어요. 저녁 날에, 한란 날에, 피난처. 지금은 편해요. 지금 불교도 조용히 잘 살아요. 모든 종교가요, 다 희망 가져요. 근데, 하나님 주신 희망이 아니에요. 사람 희망이지. 그다음 15절에요. 애의 자기 아내들이 다른 신들에게 분양하는 줄을 아는 모든 남자와 곁에 있었던 모든 여인, 곧 애굽 땅 바도로스에 거하는 모든 백성의 큰 무리가 예레미야에게 대답하여 가로되, 네가 여호와 이름으로 우리에게 하는 말을 우리가 듣지 아니하고 우리 입에서 낸 모든 말을 정령이 실행하여 우리의 본래 하던 것 곧 우리와 우리 선조와 우리 왕들과 우리 방백들이 유다 방백 성읍들과 예루살렘 거리에서 하던 대로 하늘 여신에게 분향하게 하고 그 앞에 전제를 드리라. 대저 그때는 우리가 식물이 풍부하며 복을 받고 재앙을 만나지 아니하였더니. 이게 착각인데요. 우상을 섬겨서 잘 살았다. 농사도 잘 됐다. 그 복이 아니에요. 우상을 섬기면 저주요. 농사가 잘 돼도 저주요. 장사가 잘 돼도 저주요. 돈이 많이 벌어져도 저주요. 왜? 하나님 버리기 때문에. 이 사람 그런 말 하거든. 예레미야, 너 말이야. 우리가 네말 듣기 전에 우리 우상 숨겼거든? 잘 살았어. 근데 네말 듣고 우상을 버리니까 곧 못 산단 말이야. 착각하는 거예요. 우상을 섬겨서 잘 사는 게 저주고, 우상을 안 생겨서 잘못 산게 복이야. 반대로, 반대로. 응? 세상에 잘 되는 게 복이 아니고, 못 살아도 제일 맛 따라가면 복 받았다. 이거야. 18절. 우리가 하늘 여신에게 분향하고 그 앞에 전제 드리는 것을 폐한 후부터는 모든 것이 핍절하고 칼과 기근에 멸망을 당하였느니라. 보십시오. 선지자님, 당신 말 듣고 망했어요. 우리는 우리 마음대로 할 때는 복 받았는데, 복이 뭔데? 돈이 복이 아니오. 예? 잘 사는 게 복이 아니오. 하나님의 성경이 복이오. 하며, 여인들은 가로되, 우리가 하늘 여신에게 분향하고 그 앞에 전제를 드릴 때에 어찌 우리 남편의 허락이 없이 그들에게, 그에게 경배하는 가사를 만들어 놓고 제사를, 전제를 드렸느냐. 그렇게 남편과 아내가 의논해서 제사 제물 만들어서 우상 생겼다 그 말이야. 가족적인 구원, 가족적인 범죄, 가족적인 우상 숭배. 20절 예레미야가 남녀 모든 무리 곧 이 말로 대답하는 모든 백성에게 일러 가라되, 너희가 너희 선조와 너희 왕들과 방백들과 유다 땅 백성이 유다 성읍들과 예루살렘 거리들에서 분향한 일을 여호와께서 기억지 아니하셨느냐. 하나님은 천지 충만하시니요. 예레미야 23장 24절에 생각지 아니하셨느냐. 여호와께서 너희
악행과 가증한 소일을 너 참으실 수 없었으므로 너희 땅이 오늘과 같이 항구하며 놀람과 저주거리가 되어 거민이 없게 되었나니 너희가 분항하여 여호와께서 여호와께 범죄하였으며 여호와의 목소리를 청종치 아니하고 여호와의 법과 율례와 증거대로 행치 아니하였으므로 그 불순종이기 때문에 예루살렘도 애굽도 재앙한다. 이 재앙이 오늘과 같이 너희에게 미쳤느니라. 그 원인이 없는 결과는 없습니다. 우상숭배 때문에 심판이 왔다. 그래서 로마서에 보면 각 사람이 심판 앞에서 짓고 나는 땅에서 뭐하고 왔습니다. 그 하기 전에 지워버려야 돼. 회개하고 지워. 그런데 회개는요 사람이 못합니다. 그러면 지옥 갈 수는 없어요. 성령이 시켜요. 성령이 회개시켜야 천국 보내지. 24절에 예레미야가 다시 모든 백성과 모든 여인에게 말하되 애굽 땅에서 사는 모든 유다여, 자, 예루살렘에 살아야 되는데 왜 애굽 갔느냐? 왜 갔어요? 잘 먹고 잘 살았고. 예? 요즘 큰 교회 사람이 왜 많이 모여요? 부자들이라고. 어느 교회 가니까 부자 되더라. 예? 세월에 부자께가 어느 교회요? 순복음이지. 예? 그 부자 많아요. 근데 예레미야서 갖다 대면요 다 죽어야 돼요. 왜? 세일이 없거든. 예? 뭐가 없어요? 세일이 없어. 앞으로도 세일이 구원합니다. 세일 창조. 그래서 에덴 동산에 저주고 갔지요? 사망에. 사라가 먹고. 그러면 2600년 전에 예레미야 당시도 그 선악과로 사망이 왔다. 그럼 우리 종말에 다시 예언도 예언을 이룰 때 다시 할 때에 이렇게 하면은 이렇게 죽는다. 그럼 이렇게 살아야 돼요? 이렇게 죽어야 돼요? 이렇게 살 거예요? 이렇게 죽을 거예요? 뭐 헷갈리네. 아니, 예레미야대로 살 거예요? 예레미야대로 죽을 거예요? 살아야 되죠? 그럼 어디 가지 말라? 애굽 가지 말라. 돌아오세요. 오늘 돌아오세요. 오늘 출애굽이요. 이제는 출바벨론이요. 나오는 거예요. 들어가면 안 된다. 그래서 24절에 예레미야가 다시 모든 백성과 모든 여인에게 말하되 애굽 땅에서 사는 모든 유다여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라.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같이 말씀하시되 너희가 너희 아내들이 입으로 말하고 손으로 이루려 하여 이르기를 우리가 맹세한 대로 반드시 이행하여 하늘 여신에게 여신? 하늘 여신이 붉은 용? 사탄? 예? 이방신? 분향하고 전제를 드리리라 하였은 즉 너희 서원을 성립하며 너희 서원을 이행하라 하시느니라. 하나님 화가 나니까 너희들이 하늘 여신을 섬겨 하나님 버리고 해보라고 그 박살 났어요. 인간은 고집으로만 하지. 고집 부리지 말고 응? 하나님 말씀 듣고 얘기하고 돌아와야 되지. 26절 그러므로 애굽 땅에서 사는 모든 유다여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내가 나의 큰 이름으로 맹세하였은즉 애굽 땅에 거하여 거하는 유다 사람들의 입에서 다시는 내 이름을 일컬어서 주 여호와의 사심으로 맹세하노라 하는 자가 없게 되리라. 이 하나님의 말씀 도둑질 하지 말라. 나는 너희 하나님 아니다. 너희는 마귀 하나님이다. 마귀가 너희 하나님이다. 27절 보라 내가 경성하여 그들에게 재앙을 내리고 복을 내리지 아니하리라 하리니 애굽 땅에 있는 유다 모든 사람이 칼과 기근에 망하여 멸절되리라. 멸절이 뭐예요? 100% 죽는다. 애굽에 가면 죽는다. 그래서 아브라함의 언약이 애굽에 갔다 400년 온다 그랬죠? 그 모습을 봤죠? 보죠, 표면적으로. 지금도 영적으로 이 세상이 애굽화가 됐어요. 바벨화가. 그 사는 길은
다림줄 잡아야 돼. 다림줄, 머리털, 하나님의 입 맞아야 돼. 그 외에는 살 길이 없어요. 28절, 그런 저 칼을 피한 소수의 사람이, 소수요, 대수요, 소수. 천에 하나, 만에 하나. 예? 예수 제림 만나려면요, 14만 4천 명. 애굽 땅에서 나와 유다 땅으로 돌아오리니, 애굽 땅에 들어가서 거기 우거하는 유다의 모든 남은 자라, 내 말이 성립되었는지, 자기들의 말이 성립되었는지 알리라. 우리 교훈이요. 구약 시대에 고집부는 사람들이 망했다. 그렇게 예림의 말이 맞다. 그 말이에요.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가 이곳에서 너희를 벌할 표징이 이것이라. 내가 너희에게 재앙을 내리리라 한 말이 단정코 성립될 것을 그것으로 알게 하리라. 마지막 절에 보라, 내가 유다왕 시드기야의 원수 곧 그 생명을 찾는 바벨론왕 느부갓네살의 손에 붙인 것 같이 하나님이 예루살렘 마지막 왕 시드기야를 바벨에 붙였어요. 애굽 왕 바로 호르마를 그 원수들과 그 생명을 찾는 자들의 손에 붙이리라. 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였느니라 하시니라. 예루살렘에 죽을까봐 애굽에 도망갔더니 하나님이 시드기야를 바벨에 붙인 같이 애굽 왕 바로 호르마로 붙였다. 그리고 오늘 이 땅에는 하나님만 구원자지 어디 도망가도 살 수 없다. 우리나라 천지연한다고요? 이미 피난 간 사람 많아요. 카나다로 간 사람, 미국으로 간 사람, 그거 가도 죽어요. 피난 갔다고 사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 입맞아야 되지. 하나님께 인정받아야 되지. 이 땅에 전쟁 간다고 도망간다고, 거긴 전쟁 없어요? 세상 전쟁인데. 그렇게 피할 길은 제일 창조밖에 없다. 최후의 예언이 뭐냐? 너 애굽에 가면 죽어 가지 마. 제일로 창조받으라고 말씀 준 것입니다. 그 말씀 말씀드렸습니다. 현금 드립니다. 30장입니다. 주가 인도하는 대로 내가 따라가리라. 피곤하고 공허해도 염려할 것 없도다. 여호와를 앙망하면 새 힘 올라가 독수리와 같이 날아 승리하게 되리라. 주와 같이 가는 길은 어둠 속에 있대니 혼란하고 어지러운 시련 속에 따라가 주님께 아르는 혼인 속에 들어가 행한다. 상급 감사하게 받으리. 주와 같이 받을 영광 어찌 영원하리요. 높고 높은 영광 받아 길이 길이 누리리. 천년 안식 거쳐가서 영원 무궁 그 세계 찬란하고 아름다운 새로 서원하더니 주와 같이 아들 영광 어찌 영원하리요. 높고 높은 영광 받아 길이 길이 우리 영원 무궁 그 세계 찬란하고 아름다운 새로 서운 아들이. 아멘. 기도드립시다. 야곱을 택하여 주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무 조건 없이 약속하신 대로 예수님이 다 이루심으로 우리가 예수님의 공로로 영육 구원을 받고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되겠나이다. 속히 이루시고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오늘 예레미야를 통해서 예루살렘의 최후의 예언을 애굽에서 나오라고 가지 말라고 하셨나이다. 순종해서 이 애굽 세상에 가지 말고 구메사 제단의 기둥이 되어서 주님 오실 때 칭찬받는 남은 종들 되게 만들어 주시옵소서. 오늘 바쳐진 모든 손길손길마다 위에서부터 채워주시고 이웃이사 영광받아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일곱령의 역사가 오늘 불려온 남녀 종들 심령심령 후에 주님 오실 그날까지 항상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 오전 예배 마쳤습니다.